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이와 더불어서 현재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호가가 조금 매수가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갈지, 좀 호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흐름은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원화 강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제가 그 조금 환율 시장의 상황을 조금 살펴본 결과 네. 파운드화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서 0.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또 지난주 토요일 날에 있었던 그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에 그 결론적으로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에 달러가 약세,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는데요. 네네. 오늘 또 국내 증시의 그 흐름을 보면 정말 그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강보합의 압력은 삼성전자가 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네. 거는 역시 이번 주부터 국내 증시의 국내 기업들의 그 실적이 우르르 이렇게 발표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앞두고 실적은 사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장 좀 눈에 든 게 지금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의 원화의 강세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파운드화의 강세가 유로의 강세로 그러고 또 달러 약세로 네. 우리나라는 원화의 강세로 나타났다. 그럼 브렉시트 얘기를 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잘 된 건가요? 파운드 네. 강세 그 점 궁금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브렉시트 궁금해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기가 항상 말로 하기에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보에서 저희가 차트를 하나 그려봤는데 네네.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토요일 날 이 존슨 브렉시트 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태클이 들어왔었습니다. 태클이 뭐냐면 레트윈법이라는 건데 레트윈법은 여기 밑에 있는 브렉시트 안에 입법 절차가 일단 확인이 괜찮은지 확인이 되고 표결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그 표결이 있냐 마냐가 중요했던 이유가 19일 날까지 그 뱀법에 의하면 19일 날까지 그 브렉시트 안이 그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EU한테 자동으로 그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되는 그런 존슨 총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레트윈법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19일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네네. 토요일 날까지 표결이 안 이루어졌고 통과가 안 됐으니까 EU에게 요청을 주말에 동안 한 거고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존슨 총리가 아무리 그 31일 날까지 브렉시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지만 노딜로 진행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네. 법을 어기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확률을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현재 5% 정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요청을 한 상태고 존슨 총리가 자기는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네요. 그게 그 제가 존슨 총리라도 네. 신념을 가지고 표명을 해야지 자기도 이렇게 지지력이 더 강화되고 그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무조건 강행하겠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액션을 취하는 걸 보면은 네. 뭐 연장에 달라 이쪽에 네,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도를 하는 거였나요? 지금 네. 파운드는 알겠습니다. 뭐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지금 글쎄요 질서 정연한 질서 있는 브렉시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네. 지금 Orderly 계속 브렉시트.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의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한 게 존슨 총리가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브렉시트 안을 새로 그 EU와 합의를 보면서 모멘텀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멘텀이 실렸다는 게또 레트윈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토요일날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인데요. 한 이틀도 되지 않아서 이게 합의가 됐다 해가지고 그 MP 600명한테 그 500장짜리를 뿌렸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틀 안에 그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러니까 모멘텀은 실렸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했고, 네. 그리고 표결을 하기에는 너무 너무 신중하지 않았던 그런 절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모멘텀으로 지금 파운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지금 약간 꺾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게 더 좋다라는 느낌도 많이 보고 예. 파운드화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파운드화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일단 실적 발표 좀 보고 우리 얘기를 하자 이렇게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코스피는 4.88포인트의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65.57포인트의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1.37포인트 상승한 648.06의 움직임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입니다. 1173원. 오늘 글쎄 50전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을 한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원 이상 떨어진 모습들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원화의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